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드시지요? 지역사회의 자산을 밑천으로 공공성 있는 일자리 확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제시하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지난번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토부 사업비 50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1조로 진행되고 있는 구군별 사업비 지원 상황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도시재생사업비의 집행목적과 지역사산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환원사업,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도시지역의 여건에 따라 주거재생형과 일반근린형, 중심지시가형, 경제기반형으로 나누는데 주거지재생형은 저소득층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여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일반근린형과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은 골목상권과 주거지, 창업, 관광, 문화예술, 역세권, 산단, 항만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거재생형은 부산광역시의 경우 산복도로나 저소득층 노인들이 주거하는 밀집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면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집수리사업 등 공공인프라 조성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녹색 공방 및 텃밭, 마을 식당과 카페,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정부위탁사업 등의 공공인프라를 구성하여 마중물 사업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 근린형과 중심 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은 주로 지원사업으로 상가, 리모델링 및 간판 제작사업, 테마그리 조성사업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소모성 예산의 집행이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주거재생형과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도시재생사업이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2020년까지 23개 이상 국토부로부터 뉴딜 사업으로 지정되어 1조 예산으로 부산광역시 구군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2년 5월 현재 마을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이 미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있는 마을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도 주로 대학교수로 겸직이며 대다수가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실무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마을 활동가도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환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통합적인 뉴딜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 수시로 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마을 활동가의 이직률도 높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광역 시민 여러분, 정부 뉴딜 사업 지원금 총 50조, 부산광역시 뉴딜 사업 지원금 1조, 이 돈은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지역의 취약계층이나 시민들의 대대적인 일자리 확보할 소중한 지역 자산입니다. 시민 여러분, 역량이 있음에도 정보 부족 등으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자산도 없이 진행하여 도산하여 실의에 빠진 분이나 어렵게 생활하시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여러분, 칸막이 예산과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혁신하고 함께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1조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지역 자산을 밑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공공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한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메일 7011silver@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소식을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